그 이재명, 예, 이재명, 그 이제 검찰 출두가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나오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그 오선 의원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던 조정식, 이건 뭐 거의 경문을 옛날 그뭐그 운동원 출신이죠, 586. 그 경문을 썼어요. 뭐 이거 정치 탄압이고 보복이고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뭐 마치 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누가 누구를 잡아가는 그 생각이 떠오른다는 등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했는데요. 참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니, 그 탄압 보복이 기본적으로 성립을 안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사, 그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문재인 정권에서 한 네, 거예요. 그렇죠.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성남 FC, 후원금, 그다음에 그 저기 변호사비 그 대납까지 다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해온 거예요. 다만 수사를 제대로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 제대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 보복이다, 탄압이다 얘기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성립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뭐, 그 조정식 그, 저,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그, 쓴 거는 몰랐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럼 그렇죠. 개인이 해결해야지 왜 당이 나섭니까? 그러니까 그 방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당을 볼모로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그 이재명 그 대표가 본인과 그 변호인단 사이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정기국회 시작했잖아요. 민생에 올인하고 정기국회 올인해야죠. 근데 그렇죠.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저기 당을 볼모로 잡았다는 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내로남불인 게 감독님 그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가 페북에 쓴 거요. 저게 언제냐면요. 요게 2020년 9월 말경인데요. 거기 보세요. 그 밑에 기사를 공유한 다음에 위에다 자기 메시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선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의 성역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원칙적 판단과 결단을 응원합니다. 하고 그 단독 기사 그거를 저 공유를 했잖아요. 네. 저 단독 기사가 파이낸셜 뉴스가 2020년 9월 29일에 보도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민주당에 예, 정정순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 이런 것 때문에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정순 의원에게,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의원이, 당신 그러지 말고 검찰에 정정당당하게 출두해라. 이거 저 의원들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이 방탄 막 뒤에 숨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저 단독 보도로 그 내보낸 거고,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불체포 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 법 앞에, 아니, 우리 헌법 제11조에, 법 앞에 그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수사의 성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놓을 때는 뭐고? 그러니까 지금은 탄압이에요? 지금은? 예? 아니, 보니까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가 굉장히 훌륭한 말을 했네요. 옳은 말 했죠. 그렇다면 이제 그 똑같은 말을 예. 우리 저기 저 이재명 대표에게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전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이 했으면 현재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도 똑같은 취지로 이재명 의원에게 그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촉구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저기, 뭐가 또 있냐면요. 이재명이, 그, 저기,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그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가지고 또 지금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가 됐을 때 이재명이 나타낸 반응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과다.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과다. 재판 과정에서 나의 진실을 밝히겠다. 아니,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거든요. 이게 왜 이게 부착이 됐냐면은 그때 내부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하고 너무 세게 붙다 보니까 트위터 해경군 김씨 이 사건이 갔고요. 이건 방송 토론 중에 그 지금 충북지사는 김영하 의원이 형님 강제 입원 시킨 적 있죠? 했더니 없습니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죄질이 가벼워요. 요번에 백현동 거는요.
국토부에서 그게 강제사항, 의무사항이 아니라 성남시 니들이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라. 이 공문을 주고 성남시에서 그 공문을 접수한 주거환경과에서 이재명에게 또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국토부에서는 뭐 이건 니들이 자유를 선택하라 했는데 우리가 판단해보니까 거기를 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상향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거를 다 보고받고도 강요에 의해서 자기가 직무유기죄로 뭐 코너에 몰려. 이거는 그때 그 김영환 의원이 공격적으로 형님 강제 입원 시킨 건 맞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죠. 그거보다는 훨씬 죄질이 안 좋은 건데. 근데 그때 그거 갖고 기소됐을 때는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과.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정치 탄압이에요? 아, 문재인 때 한 거는 안타깝고 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하면 이게 정치 탄압입니까? 당연하죠. 큰 차이가 있죠. 문정권하고 윤정권 때는. 그때는 왜 출두했느냐? 네. 방탄이 없었어요. 그때는 의원도 네. 아니었고 대표도 아니었고 당원 당규도 개정 안 했고. 아 이때 경기지사였잖아요. 경기지사.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문 정권과 맞으면서 출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하니까 그때 한 거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정권 바꿔서 그 윤 정권이니까 네. 안 하려고 방탄 두르고 네. 출두도 안 하고 버티는 건데 사실은 네. 그때 당시에도 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형님 강제 입원은 형수 욕설과 더불어 가지고 네. 그 경기도 지사 선거 중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랬었죠. 네. 당연히 그 상대방 그 후보가 물어볼 게 예상돼 있었고 네. 거기에 답변을 준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죠. 단순히 형 입원 안 했다고 소극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잘못된 행태 자체를 부인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2심에서 유죄 나오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뻔했는데 그거를 뒤집은 거잖아요. 권순이도 그랬죠. 소극적인 네. 거짓말이고 질문의 네. 답변이다. 그게 무리한 그 대법원의 해석이었고 지금까지 네.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이재명 지사 뭐 대표는 뭐 말꼬투리 잡는다는데 말꼬투리가 아니에요. 지금 세 가지잖아요. 백현동 뭐 단순히 협박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국토부에서 아무런 압박이나 가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용도 변경 네 단계나 상향시켜서 3천억 원의 수익을 특정 업체한테 몰아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자기 그 측근이 측근으로 일했던 사람이 들어가 있는 회사에서 그게 어떻게 네. 단순한 말 저 꼬투리입니까? 그다음에 대장동 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지금 문제되는 거지. 그게 말 꼬투리입니까? 그렇죠. 그 조항 하나 때문에 8천억 원이라는 지금 확인된 네. 것만 해도 네. 그게 그 지금 김만배 일당한테 들어가서 그게 어디로 지금 흘러갔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단순한 말 꼬투리입니까? 세 번째 김문기 씨 모른다. 이거는 제가 그 이제 초과이익 한수랑도 관련돼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약간 검찰의 어떤 뜻도 읽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말 바꾸는데 네.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그 지사가 했던 가장 그 저 많은 거짓말과 말 바꾸기 가운데 가장 비정한 말이 뭔지 아세요? 뭐죠? 김문기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결국 자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딸한테 오늘 지사님하고 뭐 했다, 시장님하고 뭐 했다고 자랑삼아 얘기하고 말이죠. 그거 보면서 네. 많은 분들이 그 네.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 비정함을 대표적인 그 거짓말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검찰이 그걸 넣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이익 환수랑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무기 전 차장이 그 초과이익 환수량을 넣고 빼는 그 과정에 그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단순한 말꼬리입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결국은 수사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걸 그렇죠. 압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그 대표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의원총회 당 네. 이렇게 앞장 세워가지고 본인은 뒤로 빠지고 방탄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경기지사 시절에 문재인 때 그 기소됐을 때는요 그때 보면 경찰 수사에도 나가고요 검찰 수사 때도 두 번이나 출석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번도 출석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근데 저 조정식 이 사람 있잖아요. 사무총장. 야, 제가 이걸 보고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재명 보고 검찰 출석 요구한 게 과거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선생은 현해탄 납치 사건 현해탄에서 그 수장하려고 납치 사건 그거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하고 그 민주당 사람들이 거의 그 역사관이나 뭐 이런 생각 사고관이 그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은 네. 사실은 이제
5선이나 됐어요. 사실은 사회총장 할 저 연조는 아니죠. 아니, 지난번에 국회의장 하겠다고 나갔다가 저 김진표 의장한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그 성품도 온하고 한데 이재명 대표가 이분을 왜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겠습니까? 그렇죠. 어? 당원 80조 3항. 1항. 그다음에 1항. 1항. 그 1항에 사무총장이 직무를 그렇죠. 정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다른 사무총장이면 이게 사무총장이 나설 일도 아니에요. 야. 어디 뭐 처럼 애들 나서면 될 것 같은데 사무총장이 이런 그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면 역시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왜 사무총장에 임명했는지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아주 뭐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 저 한 가지 어제 그 서정욱 변호사랑 저희가 이제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첫째, 차기 대선 출마 못한다. 둘째, 당 대표직도 날라간다. 셋째, 지난 대선 때 떨어지긴 했지만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434억 원을 다 토해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죄송한 말씀인데 한 가지를 좀 빠뜨린 게 있고 오늘 또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어제까지 이제 정당법까지는 확인했는데 국회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법 제136조 보면요. 국회의원의 퇴직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2항을 보면요. 의원이 국회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퇴직한다. 그렇죠. 국회의원 직은 그만둔다.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선 관련 사건으로 이제 벌금 100만 원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요번에 국회의원이 된 6일 그 보궐선거랑은 다른 선거이지만 여하튼 다른 선거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은 선거권도 없어지고 피선거권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어진 의원은 그 순간 의원직을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배지도 날아가는 겁니다. 아, 어제 그걸 한 가지를 저희가 좀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입니다. 이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배지 날아가고 당대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대선 출마 못하고 또 434억 토해내야 된다.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이 참 엄청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국회법인데 이 국회법이 2018년에 그 개정이 됐어요. 네. 그때 이제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뭐 나름대로는 자기들은 이런 일 없을 줄 알고 뭐 좀 막 개혁한다고 해서 뭐 이 조항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퇴진한다는 거는 그때 그 6.1 그 보궐선거로 당선된 네. 거는 인정하는데 네. 피선거권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당신 물러나라 이렇게 네. 하면 퇴진할 수 있다도 아니고 퇴진한다로 딱 돼 있고 네. 네.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서 곧바로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에 통보하는 즉시 아마 효력이 발생될 겁니다. 예. 네. 네. 자 오늘 또 후원해 주신 분들 김총식님 또 캐나다에서 좀 해주셨고요. 김태훈님 감사드리고요. 이난님 감사드립니다. 성미경님 성석비경님 감사드리고요. 명익님, 패트리어트님, 이승인님 또 해주셨고요. 가자두산님, 소와이님, 두목곰님,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님, 공명수선님, JIK님, 이미숙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내일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강찬호 위원과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젤링님이 또 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하다 보면 또 이런 게 힘이 납니다. 그렇죠. 제가 어벤져스 와서 볼 때마다 같이 시청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시청자라기보다는 굉장히 동지적인 그 느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끈끈한 게 느껴집니다. 에너지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